자, 드디어 21강 이제 해당 십성과 토의 진로, 토에 해당하는 십성과 관련해서 또 일간이 토인 경우와 또 격을 이루었을 때 월주에 격을 이루거나 또는 월지를 중심으로 격을 이루거나 또 용신이 되는 경우, 희용신이 된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용신이 무엇이 되는가에 따라서 진로나 직업 및 적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오늘은 또 토와 관련된 의미를 한번 자연스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토의 오성에 해당하고 오행에 해당하는 토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알아보았었죠. 제일 먼저 토라는 것은 우리 지지에서는 진술충미가 해당이 되겠죠. 진술충미, 이것이 계절의 변화를 조절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강한 어떤 그 기운에서 변화되는 과정의 중간에서 소위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천간에서는 무토와 기토가 해당이 되겠죠. 천간에서는 무토와 기토가 해당이 되는데, 무토와 기토도 역시 천간의 가장 중앙에 자리하고 있죠. 갑을병정, 다음에 무기, 경신인계 됐을 때이 음양의 차이로서 하나의 중간에서의 조절하는 역할. 그래서 토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어떤 급격한 음이다, 양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음과 양의 절충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또 중재를 한다고도 하지만 조절한다고도 될수 있죠. 또 때로는 숙성을 시킨다. 또 때로는 중매를 한다. 또 때로는 뭔가를 중화시켜준다. 융화를 시켜준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물질적인 의미의 토와 또 기적인 의미의 토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물질적인 의미의 토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우리가 언제나 사람과 관련된 물질. 자, 우리는 이제는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보도록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물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물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할때 항상 이건 사람과 관련된 걸 찾아보자. 일과 관련된 것을 알아보자. 또는 내가 물질과 관련된 어느 부분에서 일을 할수 있는가 등을 다양성을 가지고 살펴보는 의미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적인 의미로서의 자연적인 토가 있겠죠, 그죠? 자연에서의 토는 우리가 가장 잘알수 있는 게 뭡니까? 흙이지 않습니까? 그죠? 흙이다. 다르게 또 표현하면 토양도 되겠죠, 그죠? 이것이 바탕으로 할수 있는 자, 진로나 직업 및 적성을 찾아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간이 기토나 무토가 된 경우에도 적성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일간만 가지고. 그럴 때는 어떤 신뢰도나 정확도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인드, 특성은, 정신적인 특성은 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천방지축이 되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뭔가 중심을 꽉 잡고 무든한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는 너무 수줍어하거나 내성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양인 듯 음인 듯그 중간에 잘 조화를 이루어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또 지지에 나타나는 진술충미 역시 뭔가 급작스런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때로는 보수적이다. 또 어떤 변화를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점진적인 변화는 잘 시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봄에 계절이 바뀌는 사계에 해당하는 진토는 여름이 다가오는데 변화를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처럼 또 미토도 가을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의 아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알고 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연과 관련된 우리 진로나 적성은 또 뭐겠습니까? 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토양, 토지 개발, 그죠? 토지 개발을 할수 있다. 토지 개발도 할수 있지만, 농산물도 농산물의 재배나 농산물 재배나 가공도 하실 수 있다. 재배나 가공 또 판매도 가능하겠죠, 그죠? 자신이 관련된 농산물은
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우리가 이런 자연과 관련돼서 일을 하는 데는 내가 야산이다. 야산이나 토지 개발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토지 개발한다. 야산이나 토지 개발을 해서 내가 이런 분야를 할 수 있겠다. 또는 우리가 국토 개발. 또 큰 의미로는 국토 개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공직으로 간다면은 국토 개발부라든지 자원 개발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농산물과 관련된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농산물 관련 그런 공직도 자신이 찾아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기토다 또는 무토일 경우에 일간이 무토일 경우에 월주에 자 이거는 일간입니다. 자 일간이고 월주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관성이 있단 말입니다. 관성이 있을 수 있겠죠. 관성이 있을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다. 관성이라는 것은 목이 되겠죠. 그죠? 뭐 갑인이나 또는 갑자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때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일간이 무토인데 이 관성에 들어왔으면 마침 잘 되지 않습니까? 목은 또 뭡니까? 인양과 어떤 우리 살림과 관련된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야채 과일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여기서는 갑목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을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을해가 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간 무토는 임야나 야채 농수산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면 참 좋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일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자 일간이 이 월주가 무토나 기토이면서 월주가 무토나 기토이면서 또는 뭐 무어도 되겠죠. 그죠? 기사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시위 육식갑자가 올 수 있는데 이게 월주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월주가 되고 자 월주가 되는데 일간이 이것이 관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뭐가 되겠습니까? 계수나 또는 임수가 올 수 있겠죠. 계수나 임수가 오면 일간이 계수나 임수인데 월주에 토곡술을 하고 있는 소위 이 경우에는 정관이 되고 이 경우에는 기토일 경우에는 편관이 될 수 있고 물론 이 음양이 바뀌면 또 바뀌겠죠. 이럴 때 월주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월주에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청소년기, 청년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하는데 어디에 관심이 많다? 예, 바로 토와 관련된 일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젊은 시절부터 어디로 간다? 공직으로 갈 소지가 많죠. 근본적으로 관성은 공사나 일반 기업체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다양하게 뭐 분야별로 요즘은 기업에도 과거처럼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만 개의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도 각각 이런 분야 자연에 있어서는 농산물과 가공, 판매, 뭐 야산, 토지개발, 국토개발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자신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농촌 지도자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또 토건업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반농사나 논농사 등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활용하는데 자 이제 이럴 경우에는 격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가 이렇게 뭐 병화를 한번 해볼까요? 병호가 되든지 이런 일주가 병호가 되고 있는데 이 일주에서 뭐 인호 이게 되는데 지지에 인이 와 있다. 자 월지에 인이 와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목생화를 돼서 화의 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지 않습니까?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강하면 뭐 한다? 기본적으로 억부용신에서 강하면은 식재관을 활용한다 했죠. 자, 그래서 식재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여기 토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용신의 의미로서, 희용신의 의미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토의 일을. 물론 화생토해서 식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식신이 되려면은 여기에는 토가 온다면은 무토가 와야겠죠. 그죠? 무토가 오면 식신이 될 것이고 자 기토가 온다면 상관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식신이 된다면 이런 분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또는 농산물 재배를 한다 야산이나 임야 개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면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물론 지지로도 토가 올 수 있겠죠. 그죠? 또는 이쪽에서 올 수도 있겠죠. 그죠? 토가. 그러면 이렇게 올 때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은 토와 관련된 일, 지금 우선 자연의 토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와 관련된 일의 관심과 적성이 맞고 또 그러한 부분의 직업을 선택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을 아시고 차례대로 한번 자연에서의 우리 토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하나의 토, 꼭 토라고 해서 그대로 흙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자, 변화가 이루어진 토도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도자기도 흙으로 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변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토지나 건물을 바탕으로 하는데도 본래대로의 모습이 아닌 바뀐 것이 뭐겠습니까? 부동산 같은 것도 되죠. 그죠? 부동산도 임야, 뭐 대지 개발 뭐 이런 부분도 부동산으로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업종에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조건 부동산만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땅을 바탕으로 해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건축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건축업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농지 개발 또 농지와 관련된 다르게는 전문적인 식용 작물을 내 땅은 예를 들어서 황토가 아주 좋은 황토다. 그러면 한방약재를 기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방약재라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한방약재를 기르는데 보면 보통 황토흙이라든지 흙이 아주 고운 데서 한방약재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든다면 제천 같은 것도 한방약재가 많이 나오는 곳이죠. 또 다르게 한번 찾아본다면은 한방약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의사, 그 묘지, 그 요즘 공원 묘지 많이 있죠. 그죠? 이런 계통의 일을 해도 얼마든지 또 이런 부분의 일을 하면 재미나고 신이 나서 그런 산을 찾아다니고 이런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땅을 바탕으로 하는 목축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토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이나 적성을 선택하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동시에 대운의 흐름과 대운의 흐름을 특히 참조하면 더 좋은 성공적인 자기의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해서 오랫동안 자기 일을 할 수 있죠. 또 뭐 우리 토는 저번에 배울 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몸에서는 피부와 관련된 부분이라 그랬죠. 사람의 몸에서는 피부와 관련되고 또 피부와 관련되고 몸에 위장이나 비장이나 위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의사도 가능하죠. 그죠? 한의사, 우리 피부 관련 또 소위 피부 전문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건강과 관련된 건강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것은 우리 생활 속의 사주명리의 하편에 보면 십성과 관련된 또 연결을 시키면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 자신의 진로나 적성을 파악할 수 있고 운의 흐름까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연에서의 의미로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다음에는 자연적인 의미만 살필 때는 사람과 관련된 것도 할 수 있다 그랬죠? 한의사. 또 무든하다. 내 성격은 무든하다. 일주를 보니 토더라. 저 사람은 급격한 변화나 이런 것을 싫어하고 또 조금은 보수적이다. 때로는 토의 원국이 지나치게 많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막과 같은 흙이 되면 고집스럽고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쩍쩍 갈라지죠. 때로는 진흙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거기에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뻘탕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갯벌이 되면 또 괜찮습니다. 그러면 갯벌이 되는 것은 뭘 보고 알 수가 있느냐? 그건 다음에 이제 또 배우는데 격에서도 종하는 격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간다. 그럼 따라가면 갯벌 속에도 무한 자원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기서 다 하기는 어렵겠죠. 두 번째 기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 기적인 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숙성한다고 그러죠. 무엇을 익힌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익힐 숙인데 숙성한다. 간장 된장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되면은 물질적으로 또 하나 일을 찾아낸다면 간장 공장, 된장 공장 이런 것도 되겠죠. 뭐 몽고 간장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고 삼양 간장에도 취업할 수 있고 삼양 식품에 취업해서 그러한 파트의 일을 하면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다는데 숙성시킨다. 숙성하고 또 하나는 뭔다 합니까? 중간에서 우리가 사계절을 조절한다 하듯이 숙성하고 조절한다는 의미를 지닌 일. 자, 이렇게 하나 분리를 해서 보니 단순한 사람과 관련된 성격이 모났다, 고집스럽다, 아주 변화를 싫어한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살펴보므로써 은근히 익혀나간다. 그러면 일을 그런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무토나 기토이면서 토가 많거나 월주에 토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을 빨리 하라고 하면 일을 빨리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죠. 왜냐하면 조금 여유와 시간을 줘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조정하고 잘 절충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